가락집 매듭을 시작하겠습니다. 가락집 매듭은 매듭 중간중간에 끼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가락집 매듭입니다. 요거는 길이는 한 30cm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손가락에 이렇게 X자로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이쪽으로 실을 뺄 겁니다. 중간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뺐습니다.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죠? 쭉 일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뒤쪽에 있는 선을 앞쪽으로 씌웁니다. 이렇게 씌워서 이 뒤를 조금 잡아당겨 놓으면 이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뺍니다. 자, 그럼 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? 그럼 이 앞선을, 앞에 선을 뒤로 이렇게 씌웁니다. 그럼 또 X자가 됐죠?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아왔어요. 그럼 처음에 감았던 실과 이쪽에서 만납니다.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 선을 따라가면서 한 바퀴를 더 돌려야 되는데, 이게 너무 크면 나중에 줄이기가 힘들어서 요거를 먼저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시작했던 선을 그대로 조금씩 잡아당기세요. 이렇게 잡아당기면 좀 작아지죠? 자, 볼이 좀 작아졌죠? 그러면 여기 처음 시작했던 거기 그 선을 따라서 얘가 갑니다. 이렇게 갔죠?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같이. 그 다음에 또 얘를 그대로 따라서 여기로 넣고 두 선이 다될 때까지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. 자, 송곳으로 이렇게 크기를 벌려가면서 거의 다 어와가네요. 자, 마지막에 여기 두개 되고, 여기는 처음 시작했다가 하나, 둘, 셋, 딱될 때, 요게 이제 다된 겁니다. 자, 요거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, 처음 시작했던 곳에 우선 저는 두 개씩을 좀 송곳으로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처음에 만났던 곳에서 하나가 요렇게 잡아다니는 곳이 올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요거를 또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 이를 계속 잡아다녀 줍니다. 계속 잡아다니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 모양이 안
안 예뻐요. 그럼 좀 예쁘게 조정하려면 이제 거꾸로 자, 얘 끝나는데 요 옆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얘를 잡아당기고 이제 얘가 이 밑으로 와 있어요. 이렇게 계속 모양이 좀 예뻐지죠? 자, 마지막에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요게 이렇게 왔으면 이거는 여기 끝을 이렇게 자르고 얘도 끝을 딱 잘라서 이게 구슬이 됐습니다. 요 구멍을 요 가운데 송곳으로 이렇게 눕혀주면 이제 여기 가운데로 실을 껴서 사용할 겁니다.